네 개 심을까? 네 개? 우리 두 개 저쪽 두 개 심을까? 세 개 세 개 할까? 오케이. 참외는 얼마야? 참외도 몇 개 심을까? 네 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송이요. 오늘은 모종을 심는 날이에요. 아, 그게 망고수박이야? Yes. 쟤는 뭐야? 참외. 작년 망고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올해도 또 심어볼 거예요. 망고수박 세 포기, 참외 두 개. 옆집 서울 아주머니께 모종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저 10포기나 그럼 방울토마토 줘. 조금 줘. 옆에. 어떤 건지 모르지? 몰라. 오후. 안다. 하나씩 그래, 하나씩. 빨리 빨리 와. 저기로 가. 저기 옆에. 어? 아, 저기 뚝 있잖아. 옆집 아주머니께서 매번 과일도 사주시고 이리비 용돈도 주시고 너무 고마웠어요. 망고수박 이거 통화 통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해. 고마워서 어떻게 해. 고마워요. 아이고 아이고 맞네. 일로 망고수박 아이고 고마워요. 좀 들어와. 들어왔다가 에이. 자 갑시다. 안녕하세요. 한잔 안 잡숙할까요? 아 괜찮아요. 고마워요. 네. 자, 참 이쁘다. 쓴 꽃이요. 예, 네, 색깔이 이쁘다. 비닐을 깔고 망고수박은 심어줄 거예요. 망고수박 정말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. 야, 이 꽃이 좋잖아. 힘내요 남편. 일로 오시네. 망고 수박아 잘 자라다오. 명이나무 사이에 방울토마토도 심어줍니다. 방울토마토는 라오스 요리의 기본 재료랍니다. 근데 요새 방울토마토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. 윤호 괜찮아? 이 엄나무 묘목이 뭐 잘 팔리겠지 뭐. 이렇게 깊이 묻겠다고 이 사람은 묻고 찢으면 아 이거 설설설설 밥으로 푹푹 파내야지 뿌리고 나오는데 올해 처음으로 게두릅 삽목에 도전해 봅니다. 뿌리를 잘라서 심어 볼 거예요. 이거 맞아요? 그럼 감은 거는 그 개뿔 뿌리라고 해. 그런 거 되겠다. 저거 아니야. 잡아야지 해야지. 역시 농사는 아버님 말은 들어야 해요. 저런 게 더 좋아합니다. 그냥 끊어, 이거 끊어. 짠 거죠? 어. 더 덮어가지고. 좀 요런 심어놔, 요걸 넣는다고. 저 짠 거, 요런 거, 작은 거, 애기를 심어야 돼. 큰 건 안 돼, 이런 거는. 지금 자르면 간수하기 힘드니까. 밥으로 끄도 물어. 그냥 그걸 자꾸 밥으로 하고 또 나온다고.
그래 먹고도 그 때문에 옆에 쭉 하고 이걸 깊이 파야 돼. 이거 저 물이 밭에 물이 일로 빠지게. 아버님이 농사 일은 줄이지 않으시니까 남편이 모든 밭에 게드룹은 짐은 전략입니다. 허리도 아프신데 농사 일을 그만하셔야 할 텐데요. 됐어, 옆으로 저쪽 옆으로 가보자. 아 여기 작업 힘들다. 한 마리 세 스푼, 한 마리 세 스푼, 10리터에 세 스푼. 이거는 다 끊어내. 어, 옆에 다 끊어내. 다 심어 그런 거 작은 것들은. 심어봐. 과연 삽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이거 3,000원 끊어내야 돼. 3,000원 끊어내야 돼. 30분 남았는데 30분. 파라제에 뿌리를 담궈 주었습니다. 남편이 뿌리와 줄기 모두 테스트해 봅니다. 2년생 모묵이 4,000원 하니까 직접 모묵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지 치실 때 왜 잘라내잖아 밑에 있는 밑둥에. 뿌리래 잘 살긴 뭐 대풍 잘 살아. 아 뿌리 잘 사는데 이것도 지능 묻혀가지고 하면 다 올라온대. 또 인터넷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잘 아시네. 우리는 좀 깊숙이 묻고 여기는 흙을 또 다 덮어줘야 되니까 야들은 다 덮지 말아야겠다. 막그 묶어가지고 해놔도 돼. 그래가지고 딱 음이 올라오면 밭에 가서 내 심어줘. 100개 심을 거 들고 가가지고 심은 때문에 두 달 정도 지나면 줄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. 잘 성공해서 모든 땅에 게두릅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. 게두릅 1kg에 인터넷에서는 1,000,000원에 파는데 농협은 15,000원에 가져가니 직거래를 해야겠어요. 저 너무 덥지 않아요? 깊은 거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? 그럼 물은 오나? 그럼 그것도 물은 뿌리니까. 그거 물어놓더라고. 야들은 그렇게